당신들 왜 안 오시냐? 금방 오실 거야. 소리 날 때가 됐어. 형형색색 만화가 그려진 노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젠 하던 일을 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60, 70대 어르신들. 하지만 여기 만화란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든 청춘 할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려낸 순정 만화 구경 한번 해볼까요? 매주 금요일 한 보따리를 들고 나타난 서영희 씨. 안녕하세요. 이게 매운 거? 요게 매운 거. 어떻게 표시가 어떻게? 아, 고추가 따뜻해요. 아, 이건 안 먼저, 매운 거. 먼저 무쳐서 들어. 오, 맛있겠다. 잡초코예요. 네? 부지런한 영희 씨는 노상 이렇게 간식거리를 준비해 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일주일 내내 기다린 만화 수업 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서전 만화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씩. 두 명의 만화가 선생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그림을 설명하는 걸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들은 요즘 만화 자서전을 준비 중입니다. 개 먹을 때 조금 있는 살까지 빨아먹느라고 쪽쪽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쪽쪽 개 무침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헐 때가 내가 제일 미안하거든요. 아파서 이럴 때 아유 내가 그래서 자주 못 해먹는 수도 있어요. 영희 씨는 온 식구들이 좋아하는 개 무침 레시피를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여보 들어가니까 네, 확실히 살죠. 여보. 네, 네. 숙개하고 안개 구별하는 방법. 그래서 네. 가을에는 숙개가 살이 많으니까 가을에는 숙개를 사고 숙개 먹고 봄에는 안개가 네. 살이 많고 저는 네. 이런 거 모르거든요. 로고 들어가면 보는 네. 사람이 네. 만화도 보고 네. 꽃게 암수 구별하는 것도 배우고 네. 뭐 재미가 있죠. 이렇듯 자신의 이야기라면 뭐든 만화 자서전의 소재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주름살 표현을 아직까지 못해서 지금 100세 되신 어머니를 60대로 만들어 놓고 엄청 젊으시네. 어머니를 그린 노영자 씨 인생엔 자서전에서 빠질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자라고 학교를 안 가르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서울 와서 하면서 대학생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그게 평생 아닌데 이제 동생들 결혼시키고 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한풀이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65세 연령 제한 없다고 해서 수도여고부터 들어가가지고 3년 다니고 이런 둘의 나이에 치른 대학 졸업식. 그 감격의 기억이 영자 씨 자서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영자 씨는 요즘 공부하던 공력으로 만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아니야 내 머리랑 비슷하게 그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칸이 들어가야 맛이 살 이들이 만화를 시작한 건 지난해 1월 1년 반 만에 시니어 만화가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까치발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안 그려도 까치발 굳이 안 그려주면 되는데 이거 그리니까 이렇게 담장 너머로 보고 있는 거 살죠.
우리 집이 조금 담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길에서 우리 집 안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뭐 보는 그런 걸 이제 표시한 거예요. 아, 까치발 서서. 응, 까치발 서서. 오나 안 오나. 우리 집은 생각 안 나더니. 이제 만화 그리다 보니까 다 생각나요. 처음 애들은 평범한 노인복지관의 취미교실 학생들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서 만화를 했어요. 정해진 그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달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동아리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부부께서 우리를 누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누님으로 누나로 늙지 말고 끝까지 만화 그리라고 누나 쓰라고 이름을 지어줘.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늙지 않아요. 여기서 멈췄어요. 누나로. 일곱 명의 정예 멤버로 구성된 누나스의 누나들. 그중에 김경자 씨는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 수채화라고요. 제가 처음 작품한 거예요. 처녀 때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요. 이웃집 아줌마가 경자야 너 중매해 줄게 그래. 네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참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멋있고 영등포에서 이렇게 앉아서 데이트도 하고 영등포에 포장마차도 가고요. DJ 박스 있는 데서 음악 나오면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보기도 하고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났는데 자, 어느 날 데이트하는 중에 비가 쏟아졌어요. 남자분은 키가 크고 나는 적으니까 비가 들이쳤어요. 비 오던 그날이 슬픈 사랑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화가 안 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그만 접어야 되겠다고. 왜 그러시냐니까 아무래도 키가 차이가 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받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40년 전 한 소녀의 눈물이 종이에 흥건하네요. 자서전을 그리다 보니 옛 추억을 자주 떠올리게 되는데요. 경자 씨는 직장 생활을 하던 때가 제일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승무원 일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트레이에다가 세팅, 사라다, 디저트, 모닝빵, 버터, 커피 먹는 티컵 이게 나거든요. 그때는 정신없이 12년을 보내갖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4시 반차도 타고 4시 40분 차 타고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해서 그런지 무릎이 션쳐났어요. 그래서 다리 수술하고서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 캐리커처라는 게 한다고 써 있어요.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저거를 내가 배우면 진짜 좋겠다.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운명처럼 만화를 만난 경자 씨. 자서전을 그리면서 깨우치는 게 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동료들과 살 부대끼며 일할 때가 경자의 전성시대였다는 걸. 일하고 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누워서 꿈도 꿔요. 출근하는 꿈. 자면서 헛소리도 해요. 누구야? 석하야, 너 빵 갖고 와라. 너 빨리 가서 디저트 갖고 와라. 사라다도 빨리 챙겨와. 뭐 버터도 몇 개 더 꺼내오고. 큰 상자 같은 보물상자. 뭐든지 그려서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했던 거를 하얀 도화지에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열정 할매 영희 씨가 매주 화요일이면 꼭 참석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준비물이라고 온 북채 두 개가 전부.
이렇게 갖고 눈을 약간 내리감면서 도전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거. 너희들 한번 봐봐. 우리가 뭔가 보여줄게. 이런 눈빛. 그렇죠. 지금 이 자세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러니 하나 만 것 같아. 봐봐. 쫙 섰어. 자, 고개 살짝 돌려봐. 그 다음에 눈을 내리깔아. 아니, 아래 보라는 게 아니라 건방지게. 그렇지. 눈빛 좋아. 우러니 좋아. 아주 좋은데, 봐봐. 약간 벌리고, 고개 이렇게 하고, 눈 내리깔고. 멋있어, 언니. 너무 멋있어. 자, 좋았어. 일주일 후 특별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온 난타 공연단. 10명의 단원들 호흡이 짝짝 맞습니다. 북소리 하나로 있는 스트레스는 물론 없는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기세입니다. 날아가는 것 같죠. 이걸 막 저는 2시간, 3시간을 해도 이게 피곤한 걸 몰라요. 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2시간 쉬지 않고 해도 뭐 팔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허리 쓰다 이게 없어요. 난타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신명나는 시간. 그런데 영희 씨에게 난타는 취미 이상의 의미라는데요. 절망의 끝에서 난타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 부여잡은 지푸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죠, 정말. 박자 하나 못 맞추니까. 정말 몇 달 동안 박자 맞추는데 시간을 걸리니까 정말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포기한다면 난탈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포기하게 하는 의미거든요. 난탈을 시작한 건 굳어가는 몸 때문이었습니다. 포기라나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보기에도 안쓰러웠던지 하여튼 제 앞에 와서 많이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막 더 크게 이렇게 고개까지만 이러면서 해주셨었어요. 그러면 저는 말도 잘 안 듣는 손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막 너무 많이 노력을 했죠.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기운도 그렇게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도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 혼자 검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2011년 영희 씨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희귀병 등록을 하셔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파킨슨이래요. 그 소리에 망치로 그냥 머리를 딱 맞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머리고 뭐 마음이 그냥 하얀 백지대. 정말이지 긴 인생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쫙 붙은 느낌. 파킨슨 진단을 받고 이제 뭔가 나에게 도움되는 걸 찾다 이제 난타를 찾아서 정말 처음엔 안 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제 손의 기능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용기를 내면서 자꾸 이제 하나씩 찾기 시작하다가 만화를 만났어요. 항상 젊은 누나로 있으라고 누나스예요. 2년 동안 치료도 거부하고 병을 방치하던 영희 씨. 난타와 만화로 희망을 길어올렸습니다. 만화는 머리와 마음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가장 중요하게 쓰고 또 내 이름을 쓰고 나면 꼭 손을 그려요. 손을 통해서 파킨슨 병 질병이 왔기 때문에 그 후로는 더 소중함을 크게 느껴요. 그리고 이 손으로 이걸 그렸다는 게 너무너무 대견하고 예, 그래서 손을 그린 다음에 하트를 꼭 그려주고 하트 속에 웃는 모습.
매일 아침 영희 씨는 눈 뜨자마자 옥상으로 향합니다. 투병을 시작하면서 영희 씨는 좋은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우리 무화과. 어휴, 세상에 익으려고 많이 컸네. 파킨슨 병이란 게 진행형이라 좋아지는 법이 거의 없는데 피나는 노력 덕인지 영희 씨의 경우 정세가 많이 호전되었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 손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떨려요. 옛날에 비해서는 덜 떨리지만 아직도 이게 떨리는 거는 많지는 않겠고요. 처음엔 손 떨림으로 시작해 전신 마비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희 씨는 자기만의 운동법까지 고안했다고 합니다. 영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동요에 맞춰 고안한 영희 씨표 체조. 굳어지고 균형이 안 맞는 몸을 바로잡기 위한 그녀만의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오른쪽 왼쪽 균형이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쪽이 아무래도 늦으니까 이거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희귀병도 못 당할 피나는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이 환자를 일으켜 세웠나 봅니다. 이게 우리 네. 1년 내 네. 상영을 넣어오는 메인요리예요. 뭐예요? 가재미식혜. 가재미식혜를 좋아해서 아. 1년 내내 먹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 가재미식혜를 담궈줘가지고 이제 간장하고 거의 뭐 먹던 시절이니까 이런 거 참 정말 뭐 별미지예요. 완전히. 가자미 식혜도 영희 씨의 만화 소재입니다. 지금 완성은 안 했는데 한번 봐요. 아 여기가 가자미 식혜 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자미 한 짝 사오고 무는 이제 어떻게 좋은 거로 사야 되고 이제 요거는 양념한 거고 여기는 자기가 가재미 다듬어주는 거, 이건 조밥 하는 거. 과정을 그대로 그렸네. 네, 그대로 그렸어요. 자기는 머리가 하얘서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 왜 노란색으로 하셨어요? 아, 하얀색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노란 금방 머리니까. 금색, 노란 거를 칠해줬죠. 왜 회색으로 칠하셨어요? 아니, 회색은 아니죠. 금발 머리잖아요, 지금 금발 머리. 영희 씨 만화 속 남편은 아픈 아내를 잘 돕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보는 사람이 이게 재밌게 보고 이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라나? 그 아주 애매한 게 있더라고. 애매한 게 많아요. 그것도 애매한 게 많아라고. 제가 만화를 배우고 아직 서툰 솜씨예요. 그런데 지금 자서전을 제가 만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영희 씨의 만화 자서전에는 예산에서 막 상경한 촌뜨기 소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움의 꿈을 안고 쌀 16kg예요. 두 마를 20 서울행 열차를 타는데 처녀죠. 그래도 그 저기로 어떻게 이 쌀을 이고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왔는지 그거는 희망. 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달픈 타향살이를 견디며 영희 씨는 흔히 말하는 미싱지를 배워 옷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의상실 할 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날씬할 때 이 예쁜 원피스 입으면 되게 예뻤거든요. 영희 씨의 기억 창고 속에는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영희 씨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오랜 친구. 밥 먹는 거로는 우리 따라올 친구들이 없을 둘이. 거예요. 둘이. 김치만 담아도 오라고. 겉절이만 해도 오라고. 겉절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서영이 생각나. 야채로. 40년 지기 영란 씨는 늘 영희 씨를 위해 겉절이를 준비합니다. 처녀 때 내가 이제 일에 지쳐서 막 피곤해하고 지쳐 있으면 엄마가 겉절이를 해줘요. 누가 먹으면 보양 먹은 것처럼 팍팍 기운이 나요. 이게 이제 이 친구가 맨날 이 겉절이 같은 거만 오면 나를 오라고 하잖아요.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친구예요. 영혼을 위로해주는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하죠. 영희 씨에게 겉절이는 마음을 녹이는 소울푸드인 겁니다. 맛있겠지? 아, 맛있겠다. 이런 걸 한 입 씹어야 더 맛있어.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해서 입이 터지도록 먹어야 맛있어. 배고프던 시절 엄마의 겉절이 하나면 밥 한 그릇이 뚝딱이었습니다. 우리 며야 된다. 내가 입이 찔거든요. 겉절이 먹을 때는요. 이 큰 사람보다 더 커요.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얘 그냥 한 번 그 감동적으로 먹는 걸 기억이 딱 남으니까 담을 때마다 이제 그 서영이를 가끔 생각하고 기회 나면 와 왔어 같이 먹자 그럼 또 달려와서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그리면서도 자기 생각했어. 엄마가 해준 겉절이를 내가 음식만 하는데 그렸거든. 그 엄마를 기억하게 해주는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그림 속 젊은 엄마는 돈 벌러 간 딸을 위해 겉절이를 준비합니다.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다니네 걸어서 출퇴근을 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막 한강다리가 멀어 보이니까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 겉절이 냄새가 왜 우리 나잖아. 젓갈 냄새가 막 냄새 저기서부터 나잖아. 그러니까 막 엄마 이제 맛있는 냄새 난다고 하면서 코를 벌렁벌렁하고 들어갔더니 겉절이 했다고. 겉절이하고 빨리 밥 먹자. 똑같은 말이야 맨날. 와서 먹어. 와서 더 이상 엄마의 손맛은 느낄 수 없지만 대신 친구의 겉절이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뻐 찍어 언니. 허리가 요래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까지 그림 속에 다 그려놓고 싶은 영희 씨입니다. 이제 이거는 입이 터지니까 입을 중심으로 걸어야 돼. 크게 이렇게. 눈, 코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입을 크게 표현을 해야 돼. 입이 터지도록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행복했던 기억은 어찌 그리 선명한지. 입안 가득했던 젓갈 향까지 어제 일만 같습니다. Is the lily of the valley. 이 젊을 때라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 언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식탁에 앉아가지고 창가에는 또 제가 꽃을 좋아해서 그 바이올렛이 피고 그랬거든. 크리스마스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는 시간도 행복했고. 그림 한 장이 행복을 부르네요. 무덥던 여름의 끝. 다시 일주일이 지나 아지트에 누나스 누님들이 모였습니다. 만화 수업답게 오늘의 과제도 만화로 표현되는데요. 청춘 캐리커처.
최고 전성기 때 자신을 그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준비물은 말씀드렸죠? 네. 뭐 가져오라고 했나요? 사진. 젊었을 때 사진. 형님. 어떤 사진을 들고 왔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28살 때 내 청춘, 이팔 청춘에 찍은 거예요. 참 오랜만에 보는 흑백 사진입니다. 우리 딸 두 돌 생일날 우리 남편이랑 나랑 사진 찍은 거. 뱃속에는 우리 동 막내 있었어. 이 언니는 20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저요 보세요. 날씬했어 그때. 아 저는 50대 사진을 갖고 왔어 어떻게. 예. 옛날 바람머리 있어요. 커트 그지 커트를 해갖고 파마를 하면 이게 이제 구불구불했는데 드라이를 해놓으면 이렇게 바람머리처럼 약간 그래요. 올려감이 생기고. 그 당시 유행했던 머리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꽃이었고 별이었던 때가 있죠.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아름다운 시절을 돌이켜보는 시간.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때 자신을 만납니다. 굉장히 당당했었어요. 네, 자신감이 넘치고 왜냐면 제가 좀 예뻤거든요. 젊어서는 몸도 날씬하고 피부도 뽀얗고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눈이 찍으니까 만화라도 쌍꺼풀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키가 적잖아요. 예쁘고 날씬하고 밝은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추억과 바람을 담아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디엔가 집중해 있는 모습은 참 멋있습니다. 연필을 들자 어느새 전문가같이 그림에 몰두하네요. 수업도 궁금하고 저 역시 만화를 좋아하는 터라 누나 쓴 만화가들을 만나고 싶어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젊은 거 그린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이 시절이 나는 너무 그리워갖고 이걸 그립니다. 사진보다 더 이쁘게 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원래 캐리커처는 좀 과장되게 그리는 거예요. 아, 예. 아, 예. 예. 그래서 예쁘게 그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이 다 멋지고 이쁘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제 젊었을 때 그리라고 해도 아마 더 멋지게 그릴 것 같아요. 자화상이라 있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그림 선배라고 훈수도 좀 놓았습니다. 파랑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아, 파란색이요? 예, 파란색이 들어가면 검은색이 약간 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정말 세련돼 보이는데요. 표정만 나왔으면 좋은데 표정이 안 나왔어요. 지금 표정이 좋은데요. 웃어야 되는데. 나 아까 그것처럼 웃어야 되는데. 모두들 마음 깊이 그림을 즐기고 있다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화 날려고 할 때 네. 그림을 그리고 나면 싹 맞습니다. 예. 예, 없어져요. 앉아 있노라니 저도 그림이 그려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내 청춘의 스케치를 그려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제 모습. 아, 청춘 캐릭터니까 예.
응? 아, 몸보다 얼굴을 더 크게 그려도 되네, 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내가 내 어떤 그것만 계속만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가요? 제게도 이토록 귀여운 모습이 있었답니다. 영.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귀여워. 마음을 표현하는데 실력 따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개성 만점입니다. 포즈가 아주 좋은데. 아니 포즈가 굉장히 멋있어요. 깡패 같지 않아요? 저 사가지고 약간요. 센 언니, 센 언니. 옛날에 좀 노셨어요? 껌 좀 씹었어요. 다리 좀 떨어지고요. 밥 먹였어요. 주머니에다 손 넣고. 어머니 생각하고. 근데 너무 무섭죠? 아니, 좋아요. 근데 무서운 게 낫지 않아, 언니? 안 무서운 거보다? 그래? 아예 안 무서워요, 안 무섭고. 살이 통통하니까 이쁘다 소리는 나는 못 들었는데 왜?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맨날 그러지. 부잣집으로 시집 가면 고생하니까 나 부잣집으로 안 가요, 그랬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요. 예. 대화를 하시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림을 그리면 뭐 그냥 그런데 계속 대화하시니까 자기가 건강이 좋으신데 오늘 조용하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랑 할머니들이랑 얘기 많이 해요. 저희는 노래를 막 해요. 그림을 여기서 누가 노래를 가장 잘 부를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정말 찍어볼게요. 네, 정말 한번 찍어보세요. 선물도 있어요. 네. 통곡 선물. 관상을 보시고 계세요. 너를 제일 잘하신 분 이번에 너리세요. 그래요? 어머 불러봐. 오. 아 여러분 왜 이러세요? 아니야. 유영인만 말고 또 있어. 유영인만 말고. 임자가 이미 따르셨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논할 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옛 노래를 개사해 누나서 주제곡까지 만들었더군요. 정말 열정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논할 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잖아요. 선생님 노래 부르시면 너무 제가요. 누나 쓰어.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떠들고 노래하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누나스 누나들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어느 유명 화가들의 초상화 부럽지 않은 작품들이네요. 45, 6살 때 가족끼리 어느 동산에 갔었어요. 근데 꽃이 만발해가지고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뻐서 나도 꽃처럼 예쁘고 싶고 또 꽃과 대결도 하고 싶고 지금도 났어요. 지금도 났어요. 머리가 허리 닿는 머리를 돌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올려고 간단하게 여름에는 그렇게 운동한 것 같아요. 옛 시절로 시계를 돌리면 몸도 마음도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지요. 이들이 그 실험의 증거입니다. 틈새라도 이걸 그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해지고. 밤에 잠 안 오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잠 안 오는 게 어디가 있어. 그리다 보면 3시, 4시인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갖고 그렇게 돼요. 이것만 한 번 잡으면. 안 하시면 원래 안 하셔. 원래 안 하셔. 그만큼 집에서도 다 이렇게 성격을 해준다는 거지. 저도 그림을 그립니다만 그림 그릴 때 그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라는 건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네. 저도 막
옆에서 같이 앉아서 그림 그려주고. 아, 저희가 근데 누나스라 남자는 이렇게 신이 크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낀 게 뭔가 이 삶 자체가 막 허무해지고 세월 가는 게. 그래도 뭔가 하나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저는 물론 제 직업이 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덜한데,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정말 훌륭한 그 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 오신 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신다. 네. 다행이네요. 아름다운 시절을 마주하니 마음속에서 바람이 불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할매 만화가들은 언제 어디서든 연필 한 자루로 꿈을 꿀 수 있는 꿈 부자가 되었습니다. Like a school. 제가 서울에 와서 돈을 좀 모으면 제일 먼저 목표가 이제 엄마를 모셔오는 거였거든요. 정말 어떻게 모아서 도남동 산꼭대기 달동네에다가 조그만 방을 하나 얻었었어요. 셋이 누우면 진짜 꼭 맞는 그 조그만 방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길도 이렇게 넓질 못했어요, 참. 제가 너무 넓게 그렸네. 굉장히 좁은 길로 올라갔던지요. 수돗물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 그 달동네 꼭대기에 공동수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이면 4시부터 물을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4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사가게 되는데 저도 4시에 이제 일어나서 가면 벌써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벌써 몇 사람씩 있을 때도 있고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조금만 늦게 가면 줄이 너무 많이 길어지죠. 시간을 안 놓치고 빨리 일어나서 가려고 노력을 항상 했죠. 물이 있어야 우리 살 수 있으니까. 서영희 씨는 돈을 벌자마자 고향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속 깊고 살가운 딸 영희 씨. 퇴근해서 이제 제가 그 전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와요. 이제 우리 동네 두르는 길에 딱 들었으면 제가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이제 걸음이 느려져요. 편안한 걸음으로 이제 걷고 올라오다가 돌계단 몇 개 있는 걸 이제 짚고 나면 걸음이 이제 다시 자세도 빤듯해지고 걸음이 막 빨라져요. 이제 빨리 가서 엄마 보고 또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이제 우리 집 들어가는 요 저기 오면은 뛰어가서 엄마를 크게 엄마 하고 부르면은 엄마가 이제 그 똘방이라고나 그걸 이렇게 턱이 된 걸 진짜 건너 뛰어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애썼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면 넌 항상 어린 나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저는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뭐 제가 고생스럽다 뭐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로 그렇게 막 생각이 되죠.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참 야무지게 살았습니다. 고해라는 인생을 건너면서 고달프고 팍팍한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달동네 판자촌에 그 엄마가 영희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너의 삶을 살아봐. 랄랄랄랄라. 그리고 오늘 다시 엄마의 온기를 그림에 담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고달픈 삶이었거든요. 3시간 잡수.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제 살을 닿는 순간 녹아내려요. 그걸 느끼면서도 그 깊이 이렇게 생각할 새가 없이 살았는데 이걸 그리면서 그때 뜨거웠던 그게 막 그 신 생기던 게 다시 해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제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섭게 변하는 서울의 달동네엔 이제 높은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리워 옛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길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전엔 이런 길도 없었지. 이렇게 깨끗한 길이 아니고 흙길. 네. 내가 어우 저 정도 높은 데서 사는데 헉헉거리고 올라가다가 건너편에 보이는 산밑이 50년 전 도남동 달동네입니다. 조그만 방 하나 얻어놓고 서울 시민이 되고 나서는 우리 애기들은 서울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했었어요. 자기를 그래서 만났죠. 서울 남자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잘생겼었어요. 그래. 예. 날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뭐 아무리 고생이라도 고생으로 고생자는 생각 떠올리지도 않고 희망 꿈만 있었죠. 예. 달동네만큼 그리운 또 다른 추억의 명소가 개천가 빨래트인데요. 옛 정취 느낄 수 있도록 성북천을 잘 가꾸어 놓았네요. 손 좀 대봐야 돼. 아우 시원한 물이네. 시원해. 물이 너무 시원해. 그리 먼 옛날도 아닌데 그 시절에는 여기 나와 다 같이 빨래를 했답니다. 이런 데서 빨래했는데 저런 돌 데킨한 데서 그전에는 공동수세에서 물을 받아다 먹으니까 이제 쉬는 날은 돈도 아끼고 또 놀러도 갈 겸 점심 싸갖고 와서 빨래하고 엄마랑 밥 먹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노란 시간 동안 추억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파편들까지 만화경 속처럼 아름답게 보이니까 쓰잖아 설 때부터 저거 갈 때요 저 갈 때 밑에 그 밑에 저렇게 크잖아. 아우 우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생각 나네. 막 그물 쳐놓으면 막 그 미꾸리가 막 이만큼씩 잡히는 거 한 바퀴씩 돼지한테 좀 우린 먹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 나네요. 여기는 미끌이 없어요. 이런 풍광을 그냥 넘길 리 없죠. 만화가 선생님 영희 씨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송사리가 이렇게 일렬로 섰네. 아 정말 오랜만에 송사리 봤네. 돌들이 있었어요 개울가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다 비벼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낭자머리.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하니까 이 낭자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나도 여기서 엄마 옆에서 다시 마법의 시간. 영희 씨가 얌전히 엄마 곁에 앉습니다. 도화주의의 색이 칠해지듯 영희 씨 기억에도 초록빛이 물들고 그 시절 행복했던 기분이 되살아납니다. 영과 안녕. 안녕. 여기 찾아봐. 어, 그래. 응. 엉망아, 엉망아, 아니 쟤 꼬집었다. 고기 보고 있어. 여기 좀 쳐다볼래? 어. 때마침 나타난 멍멍이 한 마리가 좋은 모델이 돼주네. 어, 지금 물고기 쏘고 있어. 저 눈 좀 봐. 강아지가 세 마리가 됐네. 예전 이야기를 그리는데 강아지도 넣으시네요. 아, 그때도 강아지는 있었겠죠. 근데 제가 못 본 거지. 그걸 봤으니까 이제 그려놓아야죠. 제가 오늘 보태주네요. 내 그림에 저도 들어가겠다고. 만화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순간입니다. 50년이 지났어도 빨래하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만화 배우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만화를 통해서 50년을 거슬러 여행을 했잖아요. 오늘 엄마도 만났고 힘들었지만 엄마와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걸 다시 맛보게 해서 너무 좋아요. 누군가에게는 티틀 하나도 온기가 되죠. 추억으로 삶의 온도를 높이는 할매들. 순정 만화가 있어 해피엔딩을